자, 오늘에서야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1학기 등교가 마무리됐죠. 코로나19로 늦어진 학사 일정, 가장 마음이 다급한 학생들이 바로 체육특기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특기생은 대회 실적을 쌓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적게는 석 달 이상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고 특성화고 학생들도 학기 중에 준비해야 할 자격증을 정해진 기한 내 제대로 취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7시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세 달 가까이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오늘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등교를 한 제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습에 한창입니다. 공중냉동 기능사 중에서 강강 용접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실기 시험이 치러져야 하지만 등교가 늦춰지면서 시험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필기 면제 실기 검정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월 13일부터 8일간에 거쳐서 종목별로 치러집니다. 용접의 경우 숙련도가 필요해 실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다 보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3월 달에 계약을 못해서 실습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자격증 따기 위한 연습 시간이 줄어든 게 너무 아쉽고요. 확실히 꿈이 정해진 이걸로 가겠다는 친구들은 좀 안타깝죠, 저는. 실습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격증 따기 불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코로나19라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학생들에게 큰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 수원들도 원래 6월 달에 시험이 있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7월 달로 미뤄지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조리과 등 다른 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모두 힘을 내봅니다. 최대한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일반 수업 시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 2개 이상, 잘하면 3개까지 무조건 따서 일단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번 제빵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저의 대학 진학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엔 제주 중앙고로 가봅니다. 중앙고 축구부는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훈련에도 공백이 생겼는데요. 공식적인 훈련은 얼마 만에 이뤄지는 걸까요? 작년 10월 달에 하고 동계훈련까지만 하고 1월 달 정도부터니까 한 5개월 만에 한 것 같아요. 거의. 대학 진학 등을 위해서는 선수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각종 대회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이제 리그가 첫 경기 나왔는데 뭐 차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미루고 된 상황이라서. 계획대로라면 도내 주말 리그는 지난 3월부터 진행돼야 했는데요. 당초보다 석 달이나 늦어져 선수와 감독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을 해야 성적을 내야 이제 대학을 갈 텐데 시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성적 그게 없어서 대학을 정하게. 문제는 대학 입시 요강이 코로나19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육 특기자 사이트 들어가지고 여러 대학교 검색하고 비교하면서 찾아보고 있고 아직 시즌 시작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왜냐면 다 요강 자체가 지금 대회 입상순이나 뭐 있던 요강에 충족되게끔 아이들한테 하고 보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고3 아이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량과 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선수들. 감독의 격려를 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거를 울분을 토할 수 있도록 이제 시합도 정해졌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무조건 이기라고는 안 해. 하지만 재밌게 경기 즐겁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알았지? 네. 개인적으로 빛나는 것보단 팀이 같이 하나 돼가지고
빛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걷고 같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좋은 성적 걷어서 다 좋은 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등교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지켜져야겠죠. 어렵게 훈련과 실습이 재개된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